결국은 모두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벌써 풀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제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내리고 첫 금요일이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돌아다녀 보니까 지침 잘 안 지키고 다니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단속 안 하겠지 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적잖았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거리는 예전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던 지난달 30일만 해도 썰렁했던 길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근처 연남동 산책로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되면서 그래도 한 두 배 이상은 많이 다니고 예전 모습으로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대형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음식점들의 영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다시 모여앉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않는 동안만이라도 마스크를 써달라는 정부의 권고는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부평구의 번화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주점 앞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들, 최소 1m의 거리두기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또 다른 주점 안에서는 발열 검사는 고사하고 방문자 명단 관리조차 부실해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즉석 만남을 제한하는 호객 행위도 벌어집니다. 늦은 밤 경기도 수원에선 불시에 음주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한 남성은 음주 단속을 피해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도망치다 걸렸는데 경찰에게 완력을 쓰더니 아예 신원 확인도 거부합니다.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인정 안 했으니까 하더라고요. 어젯밤 불과 3시간 사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47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계속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SBS 김상민입니다.